삐라다 삐라. 삐라. 삐라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뭔지는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거는. 어? 아 그럼 예전에. 아 실제 요만했어? 이걸 확대해 놓은 거야. 그치 그치. 이만했어요? 이랬어. 이래갖고 저 산이나 이런데 주워서 가고 모아가고 그랬었거든. 그러면 이거를 모아가면 학교에서 상을 줬다니까요. 왜 삐라인 줄 알아요? 빌.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이게 갈수록 비를 이제 옛날에 이제 다 일본어 발음이니까 삐루 삐루 삐라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시오.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찌찌찌 듣고 있잖아. 그럼 저 사람 간첩이라고.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 옛날에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시대 사셨으니까요. 아 그건 그렇지 살긴 살았는데 우리 어릴 때 가수 김추자 씨가 간첩이라는 이상한 루머 있었어요. 이 춤추면서 그게 북한으로 보낸 사인이라고. 아 진짜? 삐라 되게 재밌다. 삐라 재밌다, 그지? 어? 야. 이게요? 이게. 공장체야? 이거 남자분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무겁다. 이거 쓰는 것도 맞아요. 무거운데? 철모도 무겁고. 아이고, 어떻게 일어나? 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일어나세요. 여기 일어나야지. 아니, 근데 저 괜찮은데요? 어, 이거 장난 아니야. 어휴. 어, 근데 무게를 맞춰놓은 것 같아. 선배님,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무겁거든요? 그걸 안 무거워. 이거 되게 무거워. 이거 뭐 봐봐. 진짜 셋이 못 일어날걸? 야. 이리 와봐. 자, 봐봐. 뭐야, 무슨 상관. 힘이 좋나 봐요. 이러면 내가 뭐. 수고해요? 헬스예요? 헬스 맨날 하고. 그거 헬스한 거지. 뭐예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상주에 네. 뭐 전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개전 초기에 북한군에 연달아 패하던 우리 국군이 최소의 피해로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둔 화룡장 전투입니다. 아 그게 화룡장 전투예요? 네네. 네, 당시 국군은 대전 방면, 보은 방면에 상주로 향하고 있었고요. 예, 북한군은 괴산 방면에서 예, 상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이 현위치, 바로 송계 초등학교 자리이고요. 네, 이곳에서 마을 주민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엄암회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네? 어젯밤에 북한군을 상주로 갔다라는 신고를 하러 우리 48년대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일대대 이관수 소령은 바로 상주로 갔던 북한군 전령을 붙잡게 되는데 이 현 위치에서 휴식을 취할 거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빠집니다. 우리 국군은 봉황산 3부 능선에 2시에 매복을 완료를 하고요. 북한군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 7시 반경 모이게 됩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 국군의 총 공격이 실시가 되는데요. 김서원 장군의 수도사단 17연대는 북괴 박성철의 15사단을 전멸시켰으니 구태만 13선 당시 전황으로 봐서는 커다란 전과가 아닐 수 없었다. 야, 이건 굉장히 무슨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 영화 같은 맞아요. 스토리네요. 당시 977번 도로, 괴산에서 오는 977번 도로는 우리나라 지도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 국군 17연대는 6.25가 터지면서 철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도마저 다 유실을 했는데 급하게 구한 국민학교에 있는 전도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지도 안에는 977번 도로가 표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북한군에 의해 뻥 뚫려 있는 그런 도로였죠. 그러니까 아무 제지도 없이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민간인의 활약? 이 엄 선생님의 탁월한 어떤 그런 선택. 아 그래서 입구에 군인과 민간인이 맞아요, 맞아요. 같이 있는 게 그 의미일까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은 또 이 국군의 태도. 그러니까 난 그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사실 큰 것만 기억하고 저희 작은 전투는 기억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주가 뚫리면 자연스럽게 그러네. 이제 대구가 뚫리게 되고 무너지지. 만약에 대구가 무너지게 되면 부산이지, 사실은 바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와, 중요한 선이었구나. 이 중요한 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네. 여기는 정말 좀
어, 인상이. 아, 이건 시점 뭐예요, 이게? 전쟁이 시작한 걸로부터. 그렇구나. 벌써 이제 금방 100년 되겠다. 100년이에요. 아, 솔직히 6월 25일 의미 없이 너무 요새는 그냥 지나가지 않나요? 정말 그냥 정말 이제 뭔가 만성화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새기고 가네요. 평화를.